다음. 아, 제대로 입력했네. 입력한 거 맞았네. 아, 무서워. 못 들어갈 뻔했어. 뭔가 여자의 영혼이 나온 것 같다. 아내의 영혼이 이런 짓을 해도 소용없다 말하는 것 같아. 잠깐만. 갈 길이 없는데? 가만 있어봐. 이건 다 끝난 거지? 뭐 없지? 나가봐. 조졌네? 자살하라는 건가, 설마?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또 걸어? 354. 아니, 아이 좀 그만 죽여라. 3, 5, 4. 됐어요. 뒤에 뭐 또 있나? 놀래라. 저기 왠지 최후의 전화기 같다. 이런 데서 떨어지면 안 돼. 나 게임 전문 BJ야. 뭐죠? 어쩌라는 거지? 되게 갈등을 느끼게 하네. 어떻게?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 볼까? 아따! 또 다시 전화가 오고 있어. 어? 사무실이잖아. You deserve this. All of it. 자업자득이야, 전부다. 미친? 뭐야 이거, 짜장면이었어? 이거 뭐야, 이거 왜 녹아? 이거 춘장이었어? I needed something to add the how should I put it? Final touch. 뼈까지 있어. 극혐. I needed a finger. Chopped it off. Easier than sawing a leg. Washed it, dried it in an oven. Fell asleep. Almost burned it. Will I manage to pull this off? 초콜릿 폰 미친. 초콜릿 폰이에요? 아니. 이게 아마 다섯 번째. 오, 왜 이렇게 됐냐? 그림 재료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한번 이제 그려봅시다. 이게 뭔가 그림의 결말이 엔딩 같아, 내가 못된. 아내가 그려줘야 되나? 좋았어! 진엔딩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진엔딩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아니면은 이 정도면 한 번 남았을 것 같은데. 두 번이나 한 번? 응? 하나 남았네. 이게 마지막 하나네. 이제 여기서 뭐 다 찾아야 돼. 여기서 안 찾으면 이거 진엔딩 못 봐. 근데 또 주인공이 좀 성격이 너무 모질라서 진엔딩 봐주고 싶지가 않아. 갑시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한 번씩 다 봤던 것들인데? 한때 그는 열정으로 반짝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꽃으로 몸을 태웠다. 그녀의 얼굴은 문드러졌다. 그는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그에게 증오를 품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인공은 열정으로 반짝였다. 처음에 주인공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본 적이 없고 이 예술 작품의 이름을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신만큼의 빛이 나는 예술 작품이 없었고 반짝였고 그 예술 작품에 내 이름을 쓰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내가 백화점에 갔다가 거기서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아내의 몸이 불타게 됐어요. 얼굴이 막 문드러지고 막 주인공이 계속 그랬죠. 병원 막 여러 번 가가지고 16번인가 아까 17번 가가지고 막 의사들이 이 정도면은 좀 이제 의사들의 말을 믿어라, 이건 어쩔 수 없다, 아내가 아프고 이런 거는 뭐 좋게 진단해 줄 수가 없다 이랬죠. 그래서 결국 그녀의 얼굴은 문드러졌다. 화상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제 문드러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 부인의 얼굴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증오를 품었다는 거. 여러분 추천 타이밍이었어요. 이런 거 딱 짚고 넘어갈 때 유튜브에서 딱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면 굉장한 군인이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겠죠. 더욱더 열심히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겠죠. 최소 문과라고? 나 문과 맞아. 어? 아, 이 그림 그거네. 저게 그거야.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르 다빈치의 무슨 뭘 들고 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바뀐 건데. 저 작품이 실제로 있는 작품이야. 근데 저게 얼굴이 바뀌었어. 무슨 햄스터인가? 이게 뭐지? 그 패럿 같은 거 원래 들고 있는 작품인데. 오! 오, 야, 오, 귀 아파. 오, 귀 아파. 뭐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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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왠지 아내에게 고통받으면 진행이 나올 것 같아. 아내가 나한테 뭐 마음을 다 푸는 거지. 자동적으로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지. 이런 게임은 원래 거의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뭐 문서를 조금 쪼가리 못 모았느냐 다 모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갈려져. 진짜 개빡쳐. 어디 방 하나 들어가서 뭐 칸 다 열었는데 뭐 아래 있는 칸 하나 안 열고 막 그래가지고 망하거나 그래서 진행이 못 보고 그러거든요. 가장 재밌는 공포게임 방송 뭐냐면은 진엔딩을 보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하는 방송이 제일 좋은 방송이에요. 애초에 공포게임을 이거 해봤으니까 이거 깨보죠 막 이러면서 가는게 별로 뭐라고 해야 돼, 별로 공포게임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게임 나왔으니까 공략하는 거지. 쫄깃쫄깃함이 없잖아.
뭐야? 뭐야? 나가. 나가. 진짜 여기 무서워서 그냥 나가야겠다. 잠깐만, 혹시 저기 뭐 있었나? 템? 아니야. 이거 없어 보여. 진엔딩이 뭐냐고? 엔딩이 여러 가지 있어. 이 게임은 세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가장 모르겠어. 해피 엔딩인 거지. 뭐야? 아. 열어. 뭐지? 그래, 여러분들 난 무섭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야 무서운 씬 나도 좀 덜 놀래. 이건 뭐야? 뭘 올리네? 설마 아내를? 야 개 싫어. 좀 무섭다. 이게 보는 사람 모르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걸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 소리가 나는데. 극혐이야. 뭐지? 다리를 만들었었어야 됐나? 그럴 필요가 뭐 있... 잠깐만. 하나가 뭐 더 있는데? 잠깐만. 이거 뭐 갈 수 있다.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반대쪽에도 돌리는 거 있나? 없어. 아, 이게 다 돌아갔네. 더 이상 못 돌리네. 뭐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네. 갑시다. This is all fixable, right? No, you don't understand. Her face, her hands. She will be devastated. 자기 여자, 자기 아내 얼굴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가 봐. 계속 흘릴 수 있겠어? 아내가 엄청난 미인이었나봐. 그래서 얼굴을 좋아했나봐, 남편이. 여자 얼굴이 변하니까 바로 이제 막말 쩌네? 이건 뭐야? 이 뭐 근처에 뭐 있네? 이건 바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가봐. 그대로 있는지. 뭐야, 잠겨버렸어. 이런. 정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저거 그냥 스킵하면 안 됐는데. 느낌상?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 해봐. 해봐. 아직은 몰라. 어. 난 행복해야 할 터인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내겐 아름다운 딸이 있어. 아름답다고 생각해.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어째서 그 애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 내게는 솔직하고 섬세한 사랑스런 남편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은 머릿속이 그림으로 꽉 찬 기묘한 남자뿐이야. 그림이 뭐라고? 모든 게 무의미해. 옛날엔 음악이 날 기분 좋게 해주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아니 진짜 스토리가 너무 우울해. 어, 너무 우울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돼. 아, 남편은 아내가 얼굴이 이렇게 변하니까 솔직히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빠져들 게 없는 거야. 이 남편은 그냥 일박 그림으로 버티는 거야. 그림만 하는 거야. 부인은 또 이제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이 이쁘고 행복한데 자기도 여자기 때문에 자기 삶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의 삶이 있는 거고 자기가 이제 어 항상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남편까지 절해버리니까 어, 행복을 잃어버린 거야. 아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뭐야. 어어 뭐야. 뭐지. 어 뭐야. 어 휠체어 미는 게 있는데. 잘됐다. 고기방패로 써야겠다.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가! 어 이게 빛이네. 어 야 이거 들고 가. 이거 안 들고 가면은 조진다 이거는. 어? 더 이상 안 가죠. 어떡하지? 나 혼자 가야 되나? 가자! 뭐지? 화장실 나왔는데? 욕실이죠? 어 미친. 부인이 자살했나? 아니 근데 칼로 찌른 거면 자살한 건 아니지. 차라리 욕조 안에서 이렇게 막 그거 했으면 모를까? 예. What is taking so long? Open this fucking door. I need to go. Open up. Hell is Oh god.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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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have you done? 아, 아내가 자살했어. 칼로 이런 뭐 목이나 동맥 같은데 그었나 봐. 아이고, 인간아. 어 너무 슬퍼. 이게 그러면은 핀가? 안 나가질 것 같지 않냐? 이 방? 어 역시 여기서 뭐 있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다. 지금 보니까 지금 아내하고 아이가 없잖아. 그쵸? 아내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리려는 거야. 그런 거야. 만약에 거기서 아내만 그림이 나오면은 내가 볼 땐 진엔딩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왜 그림을 그리려는지 알겠어 이제. 아, 자, 그 애기는 몰라. 엄마가 죽인 건지 아빠가 죽인 것 같은데 아빠가 죽인 것 같고
자기 부인은 이렇게 결국 자살해 버린 거지. 어? 역시 여기 뭐 있었네. 어우 야 무서워. 눈동자 왜 떠? 안 나!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 야야야야 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마우스를 놓으면 안 돼 절대. 마우스 좌클릭 놓으면 안 돼. 어어 여보 여보 뒤돌아보면 안 돼. 여보 미안해.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아, 어우 끔찍해. 디스코맨님 아까 쳤던 채팅 너무 끔찍했어요. 끝까지 다 보기에 너무 힘든데? 여기서 뭔가 찾아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참고로 마우스 안 놓고 있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이 게임에 평온한 BGM이 나오고 있어. 과연 주인공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어떤 그림을 그려도 결국 죽었던 아내와 딸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림 속에 그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주인공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면 그들을 그림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주인공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일 겁니다. Finally. Someone had to bear witness. 마지막이네. I couldn't just look at my own work. Art and the artist needed an audience. 비평을 해줄 눈을 찾아? 그럼 부인의 눈인데? I knew what I had to do. I gouged it. Scooped it up like ice cream. Felt like a butcher. 얘는 근데 다 좋은데 정신적인 좀 문제가 너무 심해. 포장을 해줄 수가 없어. 포장을 해줄 수가 없어. 멘트를 포장을 해줄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뭐지? 그림을 그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뭔가 그림을 못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닐까? 영혼에게? 귀신들에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야, 왜 그래? 문이 없잖아. 나 무서워. 문 좀 열어. 빨리 열어. 문 좀 열어. 뭐야? 문이 없어. 어? 아. 아 지금 이걸 뭐 발견해야 되나봐. 됐나? 뭐 이런게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동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어 체스 이런 것 같죠? 근데 원래 체스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델이 이렇게 다 다른 거 아니야? 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려져 있나? 내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송마담님 고마워요. 방송 기다려주셔가지고 늦게 오셨다고 슬퍼해주시니까 슬프시겠지만 난 고맙네.
오오오 깜짝이야. 오. 야 이거 앉으라는 거 같지 않냐? 의자를 빼줬는데? 어 그건 아니잖아. 어? 체스가 도지고 있어. 처음으로 돌아갔어. 이건 체스 두는 거 아니야 진짜? 두는 기는 없어. 어? 막혔던 공간이 열렸어요. 딸방. 딸방에 쥐가 죽어 있네. 하나 찾았습니다. 체스 알 같았는데 뭐야 뭐야. 어어 어우 쉣. 판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 찾아야 되나? 왠지 이게 수상하다.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뭔가 지금 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야. 저거 아니야? 저거 같은데 저거. 이거야. 네, 이럴 줄 알았어.